반갑습니다. 광역 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소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제 잔잔한 것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데요. 이제 같은 장소 다이아몬드 공원,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가져오신 게 맞네요. 거의 그쪽에서 가져오셨는데 보면은 이제 쓸만한 게몇 개가 있어요. 핑크. 자, 이제 좀쓸거쓴 거부터 하고 제가 이제 찾아볼게요. 골라볼게요. 아예. 이 정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쓸만한 거 보실게요. 자, 이게 잠깐 이쪽에서 딱 떼서 이제 이게 안 좋은 거랑 구분해 버릴게요. 요거 조금 요거는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크기가 작든 이제 이건 애매하지만 이쪽 넣어버릴게요. 야, 거의 색깔이 칙칙하네요. 자, 요거 넣어버리세요. 요거 넣어버리시고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상품성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거의 90%는 러프예요, 지금. 러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커팅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 요거 조금 낫네요. 요거는 조금 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또, 예, 색깔이 좀 오른건한 거니까. 이거 조금 쓸만하네. 그래도 5캐럿 나오겠네. 요건 아깝다. 요거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건 아니고요. 요건 버리시고. 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라고 보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다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요. 야, 바로바로 이제 지금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이거 또 이렇게. 이건 조금 쓸만하네요. 잠깐. 만한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일단 두고, 네, 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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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마블링처럼 된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질이 좋은 걸로 이제 구분하고, 이것도 그렇게 쓸 줄만하지 않게 깨질 것 같은데, 이거요. 자, 이 색깔이 조금 보니까. 아, 이게 잘안 올라가네. 옷 같은, 다이아는 맞는데. 자, 다이아는 맞아요. 예, 요 정도는 다이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다이아 맞아요. 자, 그러면 5캐럿은 나오겠네. 자, 이거. 아이고, 자, 5캐럿은, 네, 5캐럿은 나올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5캐럿은 나올 거예요. 아, 요 정도면은 한 300만 원. 작아도 투과율이 좋으니까 300만 원. 야, 이거 놓칠 뻔했죠. 한 번에 몇백이 나갈 수 있어요. 다이아니까. 그것도 다이아니까. 이것도. 자, 이것도 질은 좋네요. 앞에 것보다는, 근데 이게 많이 크레이 가서. 이게 크레이 안 갔으면 1억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 크레이 가는 바람에, 다이아가 맞네요. 크레이 가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이것도 한 5캐럿짜리 나올 거예요. 5캐럿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또그 정도 가격 받아야 되겠다. 이건 이제 용 90점짜리 핑크 그냥 레드니까. 근데 너무 조금 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것도 옷 같은 다이아. 아이고 안 올라간다. 야, 안 올라가네. 좋았는데 색깔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더. 이거 아무래도 약간 얘는 조금 중간이 있네. 다이아인데 이거. 응? 다이아인데. 이건 다이아인데. 잠깐만 확인. 색깔이 이쁜데 이거. 오, 퍼플인데. 퍼플 핑크인데. 야, 보라색 띠고 있는 자수정처럼 이거 굉장히 이쁜 거예요. 놓칠 뻔했네,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이게 또 약간 휘어졌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이게 이렇게 정상에 두 단까지 올라가는 녀석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재볼게요. 76캐럿인데 요거 20캐럿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1억짜리가 하나 나올 뻔했네. 아주 질이 좋은 이렇게 다이아가 한 1억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걸 놓칠 뻔했어요. 한 20은 나올 거예요. 한 15는 나올 거예요. 15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요 그래도 요런 가격이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거는 현재 가격으로서 요건 질이 좀 좋습니다. 아주 때깔이 상당히 좋은 때깔. 디크도 쓸수 있어요. 이런 건 공용 머리통을 하고 있고, 예, 맞네요. 이빨보다는 공용, 이빨보다는 공용이 맞네요. 요건 불이. 이건 조류네요. 딱 조류 공용이네요. 그래서 요건 한 5천만 원. 예. 아유, 5천만 원 날라갈 뻔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그래서 급하게 하면 안 돼. 요 5천만 원 정도. 요거는 해봤는데 못 쓰겠네요. 예,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얘는 버리시고. 자, 요것도, 아이고, 안 되겠다. 얘는 너무 못 쓰겠다. 이게 뭐 1캐럿 정도인데, 뭐 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자, 요거 내가 아까 봤던 거, 요거 조금 쨍이에요. 딱 보자마자 얘가 쨍한 느낌이 돼서, 이 레드 또는 핑크인데, 이건 뭐100% 다이아고. 왜안 올라가지? 오, 이거 확인해 보자, 이거. 저, 그럴 리가. 아, 올라간다. 자. 얘가 또 이제 조금 얘가 좀 맛이 이제 가기 시작하네. 하도 많이 썼어 이제. 아,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얘가 정확한데. 정확한데야. 세 번째 안 올라가면 좀 수상하니까. 아, 좋네. 때깔은 좋은. 아, 이쪽이 안 좋네요. 자, 다이아 아닌 것 같다야. 진짜 얘가 정확할 거야. 확인해 보자. 왠지 느낌이 별로 그렇게 해서 약간 들어가지는데. 다이아 아니다. 아, 진짜 진짜 속을 푸냈네. 이건 다이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에서 아깝게 뭔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아까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아까 하나 뭐 주고 갔는데 어떤 분이 데이터를 하나 주고 갔거든요. 아까 전 데이터 하나 주고 왔는데, 어디 갔더라? 내가 하나 갖고 있었는 데이터를. 요거였나? 아닌데, 이거 아니고. 어디 하나 주고 갔거든, 아까 데이터를.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요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 있으면 진짜 사람들 환장하지,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게 이제, 와, 기대하고 오실 거예요, 아마. 기대하고 왔는데.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아놔야죠. 아쉽지만, 공룡 중에서 이런 공룡 만나면 이제 진짜 억울하겠네. 뭐가 좀, 가다가 좀 아팠나. 잘 기억해 놓을게. 공룡 얼굴은 딱 한데. 이거 왜 이렇게 잘안 받치지? 초점이 안 가네. 어째 초점도 안 간다. 얘 희한하게. 좀 희한하게 초점도 안 가네. 신기하네. 됐어. 자, 기억을 잘 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다 봤죠? 네. 두개 남았습니까?
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